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은 삶인데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섯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시 복습한다고 할 수 있고 정리해서 다시 본다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더 계속 배워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위한 원동력을 위해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된 다섯 가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예배, 셋째는 중보기도, 넷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 다섯째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삶.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는, 저는 그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예를 들면 4절과 5절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보아도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 어디에 그 요소가 들어있느냐? 여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 속에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사실 사복음서 모두 그런데요, 요한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자신이 가지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거기에서 모든 사역과 모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7절 그 다음에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뭐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내 아버지의 일.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요 이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시는 모든 아버지의 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똑같이 먼저 사셨습니다.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아니죠.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디에서 그 말이 있느냐? 어디에서? 그 14절에, 15장 4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디에 그게 그 말이 있냐?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명백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여러 번. 근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보이신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내가 내 아버지라는 말에 미칠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표현하죠? 주의 일이죠. 그렇죠? 주의 일.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주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용어를 쓸지 몰라도 오늘날 의미가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일 그러면 뭐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근데 그 말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보기에 좋은 우리 생각에 옳은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만큼 달라져 있어요. 용어는 같은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의미하신 아버지의 일은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신 것을 본 거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거죠. 아버지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만큼 여프로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이죠. 이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한데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걸 보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이게 본질이에요. 이 삶을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 거라고 말이죠. 그 하나 하나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왜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다음 주가 포도나무 교회 20주년 기념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서. 그래서 낮 예배는 부활주일로, 저녁 예배는 이웃 초청 잔치로 창립 기념일을 지킵니다. 지금 전도를 열어가고 계시다고 그랬죠. 놀라울게,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일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실 곳에 같이 참여하십시오. 다음 주일 저녁 귀한 시간 될 겁니다. 귀한 시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전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최근에 더 이런 일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한참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제가 배워가면서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 교회에 그대로 사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당에서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던 이 부분, 이 포도나무의 삶, 이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바로 거기에 보시면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거든요.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써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을 들어섰더니 돌아보니까 너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써 있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중심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림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런데 뭐 때문에 택하셨느냐? 이 포도나무의 삶 살라고 택하셨습니다. 6절.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나가서 포도나무 교회요 그러면서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심각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런 부분을 가르쳐 가실 때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봤죠. 특별히 닥터 에이킨 요한일서를 강해한 그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에 그분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요약 참 잘 기억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요소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에 관해서 지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근데 지적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영적이라. 하나님을 아는 게 지적으로 아는 걸 포함하는데,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만 머물면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이라. 교리는 잘 알아서 머리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떠한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빈 컵과 같은 죽은 정통주의. 교리는 정통이지만 철저하게 쓸모없는 빈 컵과 같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못지않게 가장 나쁜,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건데,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오를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지식밖에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리고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만 머물면 전형적인 특징이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누가 홈페이지, 저기, 페이스북에 J.I. 패컨가 그분의 말을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신학자들이 하루에 10시간씩 30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자들이 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간음을 할 수 있다. 왜요?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것. 그럼 영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되기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그 실체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적으로 아는 것만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 호세아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들의 시대 심판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래서 도덕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알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사역의 말기죠. 왜냐, 목숨 서신이니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주님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값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에도 알기 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기 원하는 건지 아세요? 지적으로 아는 게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의 실체를 알게 되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연합되되 특별히 뭐에 연합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못 박혀 죽었어요. 뭐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침례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명백하게 보여지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활에 연합되는 건데,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러면 뭔 얘기야?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네가 죽어? 뭐 이놈이 이단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 우리가 지은 찬양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은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 새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는 거요, 우선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 승리를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죽은 거 몰라, 믿어, 여기 성 얘기 다 있잖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승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은 영통주의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만 머물면 열매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알면 그 삶의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승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중에 그 한 부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내가 주님 알기 원한다, 주님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고상해서 가장 값있어서, 그래서 주님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 것은 이렇게 알기를 추구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올바로 이해해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참된 신앙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지체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두 가지 요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귀가 닦지 않도록, 그게요 지적으로만 알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죠, 쟤네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몰라.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건데 그것도 몰라. 거짓 신앙적 율법적 가득해.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그 삶을 살지도 않은데, 이게 완전한 바리새인이죠. 근데 그거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열매 맺는 삶이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그 작은 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다 이렇게 와버렸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른 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 같은 말들입니다.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저를 가르쳐 가실 때 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배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르쳐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해서 성령을 통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때에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저는 그때 하나님 가르치신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하나의 개인적인 체험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얼마 전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 당시에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했어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선교에서. 내가 낮 시간에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있는 제 숙소에서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간단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성령께서 영어로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늘날 어떻게 주의 종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고 계신가. 이게 아버지 일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이게 매일인 거죠. 그러면 딱 깨달아지는 게요, 구멍가게 하나라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점원과 월급을 전혀 안 받아도 아들은 일하는 게 달라요. 월급 받아서가 아니라, 또 이 일을 하면 자기에게 뭐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은 종업원이라는 것과는 달라요. 그걸 딱 보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데 이게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그 알아준 사람 거의 없죠. 또 이걸 통해 제가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내부적인 사역 전혀 사람이 받지 않거든. 이게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인. 그리고 아버지의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 뒤로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밥으로. 제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은 선교회가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또 이 나라에서 또 선교회 가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나 사역이 되어져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교회나 또 이 나한테 와서 내가 연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뭐지? 그 중심에 저 뒤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건 끈달린 삼김이죠. 얻고자 하는 자죠.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일인. 그래서 그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언단 반대급부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내 힘을 다해 동참하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서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어디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알아야 살아야 할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삶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드려진 엄청난 의식과 종교적인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떠나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요?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깨닫고 거기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학개 시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스가랴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저들에게 내가 수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지금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란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그럼 뭘 두고 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주석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날은 BC 520년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된다. 학계서 1장 1절에 따르면 학계 역시 그의 예언 사역을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 곧 BC 520년 8월 29일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가랴와 학계는 동시대 사람이었다. 언제인지 아시죠?
그러면 뭘 두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학계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해. 자, 학계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너희 귀를 살필지니라. 그 말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귀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 구절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잘못이기도 한데, 그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구절만 읽어도 뭐 또 성전 건축 얘기하는 거야? 뭐 예배당 건축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뭘 두고 한 얘기냐? 이 날짜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학계서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 주석 시리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을 의미한다. 이 연대는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여 포로인 유대인을 귀환시킨 연대를 BC 538년으로 보았을 때 무려 18년이 지났음을 암시한다.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귀환한 유대인들은 18년 기간 동안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본 그러니까 선지자 학계가 본 예언을 시작하면서 연대를 분명하게 밝힌 의도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함이 유함인 듯 하다. 이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서기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왔거든요. 5만 명이. 곧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서기전 536년이죠. 주변국의 시기를 사면서 그들이 그 왕에게 뭐죠? 항소문을 보내가지고요.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계속 짓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중단되기를 지금 무려 16년 중단된 겁니다. 돌아온 지 18년 되도록 중단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중단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채 자기 일에 빠른 것을 두고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신 겁니다. 자기 일에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향하심에 관심도 없는, 거기서 떠난 그들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이 말했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땅, 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한계가 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때 깨닫고 돌아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많지 않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상황입니다. 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 주겠다. 천사를 앞서 보내요. 원수를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잘 보세요. 밑줄 치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보신 모세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천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축복을 모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사막에 우리를 두세요. 이게 모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부나 안락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구하는 걸 보세요. 주여,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과거에도 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주의 길은 단순히 주의 길만이 아니라 주의 목적, 주의 의중, 주의 계획, 주의 백성을 위한 주의 경륜을 다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풀빛 주석에 보니까요 여기에 주의 길을 풀빛 주석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했고요. 요걸 가장 잘 제가 이해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핸드북 시리즈에서 출애굽기에서 두 명의 공정한 저자가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란 말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 방법. 이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길들의 의미는, 그러니까 당신의 길들을 내게 보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의 길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시편 103편 7편 가로 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Today English Version TEV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번역 중에 하나인데 TEV는 그것을 현재의 직접적인 상황에 제한시킨다.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보여달란 말을 TEV는 Today English Version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나에게 당신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CEV 이게 뭐냐 하면 주석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이 성경도 꽤 유명해서 미국판으로 나오고 영국판으로 나온 이런 성경인데 이 CEV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또 이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TOT 이건 어떤 성경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TOT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냐면 성경 영어 번역만 해도 제가 30개가 넘는 영어 번역들도 이름들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TOT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TOT도 나에게 당신의 계획들을 계시해 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 번역가들은 이 해석을 따르도록 권면한다. 그래서 이 절의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33장의 첫 번째 부분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아시는 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 총신대 교수인 미국에서 쫓아났던 에드워즈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수님 얘기 생각나세요? 조나탄 에드워즈,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철학자라고 하는 조나탄 에드워즈, 그가 말하기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자기 시대에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때는 텔레비전도 비행기도 없던 때니까 큰 항구가 있는 곳으로 이사해서 그 지구 다른 편에서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시에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포도나무계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래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침체된 이 시대,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중,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기 일에만 온갖 모든 관심이 다 있다. 기도도 자기 목적, 자기 축복, 자기 자녀들을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가득하다. 그만큼 타락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어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하나님 정말 저를 기뻐하시면 구하오니, 제가 기도하오니, 제가 원하오니, 그 말이죠. 주의 계획을 제게 계시해 주셔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원하건대 주의 계획을, 주의 길을, 주의 계획을, 목적을, 그 뜻이죠.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기에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입었다고 했는데 또 은총을 입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NIV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군사역 엄청나게 함께 하시는데 전 군을 열어가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요 문무대에서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받고 상무대 이번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받은 한 장교가, 초급 장교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온 거예요. 군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순수함만 있어서 그런 적이 많은데, 와서 섬겨줌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표어는 다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있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포도나무교회나 샘물교 선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해서, 교회도 큰 것 같지 않던데 내가 후원할 길이 없느냐고, 자기도 조금이라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온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신 것 듣는 것만 가지고보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걸 통해 주님의 향하심을 더 볼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는다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주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할 때 이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론은 전합니다. 교리는 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군사역 담당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다음 세대 섬기는 거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인도하실 때 중보기도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관점이 더 보여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 있는가.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남아있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른 채 얼마나 우리의 사역과 삶은 인본주의로 가득하며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철저한 우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정말 거치고 외부적인 모양만 남고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영적인 억압과 죄의억압만 가득하며 가정들로부터 깨어지며 중직자들 가정들로부터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왜 종교적 의식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인 게 보여지고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정말 나가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서 텔레비전 한 시간만 보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나요. 보통 때도 그 마음을 제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목적 의중을 발견하고 그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그 앞에 설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일하신 곳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섬김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섬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를 제가 떠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은퇴 연금이 많아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선택하오니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주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대로 거기에 힘을 나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라도 가면 되지, 그렇게 갑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보여지면,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지면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 혼자라도 가면 되지, 그 마음으로 자신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고뇌의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뒷받침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